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고구마, 오늘의 프로홀러는 제키, 오늘의 이벤트는 딜모 쇼다운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스타팅 포인트는 5시 방향입니다. 우리 팀원은 포코 브롤러를 선택했습니다. 파워큐브 상자를 하나 획득했고 바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나 더 어디로 가고 있는데 달리가, 상대팀 달리가 가까이 오다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파워큐브를 두 개 획득했고 지금 아래쪽에 로사가 있습니다. 지금 로사의 체력이 34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둘 다 사정거리가 짧다 보니 빠르게 처리하지 못했고 그리고 포코가 정리해서 상대팀 로사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팀은 다섯 팀. 이쪽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남은 팀 네 팀으로 줄었습니다. 팀 관리가 공격을 멀리서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 개만 더 맞으면 터치가 됩니다. 파워크도 6개까지 먹었습니다. 상대팀 불이 체력을 회복하면서 아래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상대 공격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력이 20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도망칩니다. 실수로 이 팀이 죽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부활할 시간을 벌어집니다. 부활 잘했고 지금 한 명 터치했고 2대1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리합니다. 부활을 다시 하면 또 다시 원점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붙어서 싸우기보다는 운전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 특수 공격을 피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